우주관이 담겨있대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어르신들은 하늘을 보고 동그랗다고 상상을 했고요. 땅은 다 밟아보지 못하셨겠지만 네모질 거라고 상상하신 거예요. 이 설명을 기억해 두시면 궁궐사태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. 작은 철물 하나에도 이 설명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한 눈빛이 보여서 한 마디 더 할게요. 연초니까 덕담으로.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. 원래 많으세요? 알아서 하세요. 숙종 때 만들어진 상평통보 이런 엽전들 사극이라도 접하신 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. 하나가 동그랗죠?